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처벌과 치료를 결정했습니다. 제주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사복 착용과 흡연을 반복한 학생이 지도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한 사건에 대해 출석정지 열흘과 심리치료를 결정했습니다.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분리조치 등 교권보호 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경찰은 가해 학생을 모욕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.